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5학년도 9월 모평 가형 미정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 b인데요. 걔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정적분 0부터 p까지 x의 f, ex제곱의 정적분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요 상황을 잘 보시면요.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게 0부터 p까지잖아, 그쵸? 근데 0부터 이 p제곱까지의 적분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조금 연결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저 안에 있는 변수를 t다 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치환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이제 정적분 구간 자체도 바뀌게 될 것인데 x가 지금 0이 되게 되면은 t값도 얼마고 얘가 지금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p가 돼버리면은 여기 지금 2p제곱이 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세팅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0부터 2p제곱까지의 구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변수까지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양변을 적분, 미분을 해주죠. 자, 그럼 얘는 4x, x에 대해서 미분 dx, 얘는 1, dt 이렇게 생길 거니까 dx는 누구랑 똑같아? dx는 사실 이제 x dx죠. 여기 지금 앞에 튀어나와 있는 x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치환 적분을 할 때는 치환한 값을 미분했었을 때 항상 그 변수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상수는 상관없어. 어차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지금 x가 지금 보이죠. 그러면 4는 넘기면 되는 거니까 x dx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다고? 4분의 1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 안에는 우리가 아까 원했었던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겠죠. 끝났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값은 4분의 1에다가 0부터 2p제곱까지의 적적분 값인데 문제에서 지금 넓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적분 구간을 또 쪼개면 어떻게? 0부터 p까지 그 다음에 p부터 2p제곱까지 이렇게 또 쪼개게 된다면 0부터 p까지 ft는 지금 어차피 무슨 수니까 얘는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면 넓이 값이나 정적분 값이나 어떻다? 같을 거다. 알파로 똑같다. 자, 근데 p부터 2p제곱까지는 ft가 지금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얘는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넓이가 베타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구나. 괜찮나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